나의 마음 누군 이래
살겠다 냄새 한 나의 봄에 바람결에 바람기에 흩어져 이제는 이 세상 끝나고 둘 손 좀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세상만 우리 둘 아픈 가슴 안중에 도소서 먼길 떠나가는 밤에 무겁고 괴로웠네 말해줘요 이제 용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이 인도에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무서운 무섭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이 세상 끝까지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종교냐 이렇게 물은다면 꿈의 종교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종교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들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는 자는 하늘께 속한 자요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은 하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 또 재물을 잃어버리신 분, 가까웠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런 분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죽어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오늘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후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렸던 이 아브라함, 어떤 신앙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오늘 우리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다섯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먼저 지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가리켜 다섯 가지 복,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다섯 가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첫째는 그는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가 부부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가 그는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웃음을 주는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가 이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0주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올 때에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이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다가 새기지 말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품에 품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이 의미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라는 궤가 있습니다. 두 십계명이 담긴 궤짝인데 법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라고 말하고 정고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법궤입니까?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정고입니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궤짝이라는 뜻입니다. 정고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정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상 8장 9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 궤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이 궤 속에는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강물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때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덕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릴 때에 이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물이 홍수같이 흘러내려갑니다. 대단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살이 너무 세서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익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서 요단강을 밟아라 말씀합니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물 속에 발을 담그라 말할 때 그들이 흘러내린 물 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끊어져 버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납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내 믿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갈라진 것 같이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밟았더니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수없이 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일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항상 앞이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같은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이 사업은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길이 없는 곳에 누가 이뤄줍니까? 하늠이 갈라지게 하세요. 이 민족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요단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건너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인 것 같이, 열리지 않아도 열린 것 같이, 그리고 믿음으로 발발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씀을 앞세워라,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결심은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년에는 주여 내가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일이라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내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의 현장에 나는 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여리고가 또 눈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여리고를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역사에 보게 되면 고고학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던 이 여리고 성의 터를 보았을 때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불가사의 가운데,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성 건축입니다. 지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수많은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옮겨졌으며, 그리고 끝없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탑을, 이 벽을 어떻게 쌓았을까? 기중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쌓았는지 아직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인간이 쌓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이중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합니다. 혼자 도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내 인생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여리고성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들 때에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신 같이 주여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리고성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 기록된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내 인생, 나는 죽어야 될 인생이, 사망 안에 놓여서 지옥으로 가야 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치루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있다 했으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크게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종착역에 누가 계신가요? 거기 돈이 있습니까? 황금이 있습니까? 권력이 그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어떤 명예가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물결 따라 흘러가는 물거품 같은 그런 이 세상의 것은 쥐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이 세상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해보세요. 그건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것도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누굽니까?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한 분,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반드시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따라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면 이미 나는 받은 것을 믿고 계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그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다음 주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고치시는 일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드신 일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길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백부장이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므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수고로이 제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제 집에 있는 하인 나을 것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의 증세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마비 증세입니다.
반신불수가 됩니다. 손이 제대로 펴지질 못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발 또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질 못합니다. 누워있으면 바로 똑바로 누워있어야 됩니다. 옆으로 눕기도 힘듭니다. 혹 영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이 중풍병 정세가 없습니까? 사업이 중풍병 정세가 없습니까? 반쪽알이 마비가 되어버린 정상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쩌면 이 사회가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완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교회가 가장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막상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어요. 내미는 손이 없습니다. 당신은 중풍병 정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앓고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손을 잘 내미지 못합니다. 나는 잘 걷지 못합니다. 무엇을 못 걷습니까? 나는 전도하는 발이 중풍병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하나님 이러한 마비 정세가 와 있습니다. 불안전하지 않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 중풍병 마비 정세가 오는 것 한국교회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중풍병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다만 이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 기록된 그대로 제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중풍병 같은 이 마비된 것들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 마비된 것 원인 묻지 아니하세요. 중풍병 걸린 환자 보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백부장의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만 내게 주세요. 그럼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내 가정이 풀어져 버리고 내 가정이 치료됩니다. 오늘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현장이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은 치료될 것이야.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혈류증 정세는 피를 계속해서 몸 밖으로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피가 일정량의 피가 사람 몸에 부족하면 어지럽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겨우겨우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얼굴 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등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옷가에 손댔습니다. 되는 순간 이 여인의 몸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치료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주님 능력을 나간 줄 아시고 물으셨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치료받았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도 받고 자신의 몸도 치료받습니다. 바로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오늘 주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치료받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위대한 오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백부장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주여 나도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을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두 소경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특이하게 두 소경에게 질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 지금 문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지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너 지금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줄로 내가 믿고 있느냐? 여기서 쉽게 말씀합니다. 능히란 말씀합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 네가 이 사실 믿고 내가 그렇게 해줄 줄 믿고 있느냐?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여기 전부 믿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다른 건 내세우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이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행함이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혹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몸 아픈 것을 구했는데 치료받은 줄로 난 믿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치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아까까지 몸살이 고열이 나서 목이 아파서 도저히 제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깨끗하게 되어버렸는지 전혀 다 지워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신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자리는 도구로 서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프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이틀 동안 상당히 몸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키기 힘들었는데 전혀 지금 내가 언제 그랬냐듯이 이것은 제가 또 체험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서시는 사람은 반드시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물질 주세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의 성경 강좌기를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떡을 먹은 사람이 5천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사람 남자들만 5천명이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천명 남자들만 해도 5천명이 먹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가 잡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이 들판에 모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끼의 식사가 그것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 손에 옮겼더니 주님 손에 맡겼더니 주님 손에 쥐어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대단히 작은 물고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주님 손으로 옮겨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5천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보세요. 가능해집니다. 주님 손에 맡기세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대단히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두 부부 집사를 우리 권사님 부부를 만나서 잠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이분이 제가 집만 갔을 때 한 얘기 했습니다. 해외 교회 10개 세우십시오. 그때는 아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그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내가 드려가지고 절대 개인 이름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축복기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꿈이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은 수입에서 50%는 전부 하나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상당히 감동을 받고 제가 잠시 올라올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제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세요. 입으로 떠드려는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주님을 세 행동을 옮기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머리로 지금까지 세상 권력 앞세워서 때로는 돈 가지고 뭘 해결하려는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건 나한테 가져와. 그 보잘것없는 것, 어린 소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작은 것 2마리, 주님 손에 옮겼더니 주님 손이 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2018년 내년 신년 새해는 주님 손에 맡기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물길이 부족합니까? 주님 손에 내가 가진 거 옮겨보세요. 기적은 여러분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특별히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원어의 해석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더니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은 몇십 년을 했는데 어쩌면 여러분은 환경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 바라봤더니 물 위로 걷는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똑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베드로만 물 위를 걷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바라보았더니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언제 주님만 바라보면 내게 상상하지 못하는, 내게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무리로 빠집니다. 순간적으로 빠져버립니다. 한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난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매진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먹습니다. 말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난 부스러기입니다.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나를 개라고 하든 나는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크게 하세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신년 새해에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것 같이 믿으세요. 무엇을 보고 가지 마세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 현실은 나타나지 않아도 난 믿음이 내게 반드시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그럼 반드시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 계시록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전부가 놀라운 기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꾼 중에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리고 가장 많은 주님이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